네, 오늘은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조정을 받은 시장,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체리피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 기업 분석팀의 이수림 연구원과 함께 스몰캡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하나기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조립 활성화 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V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시겠어요.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2차전지 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이제 턴키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제 최근 수주가 좀 급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럽에 있는 프레이어라고 하는 업체하고 이제 1.5조 규모 MOU를 2025년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 이뤄갈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5년까지 1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몰캡 종목 이 규모에 비하면은 이에 따라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추가적인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기술은 이제 프레이어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볼트 뭐 요런 업체들 향으로 이제 해외 수주를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 향으로 이제 수주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해외 배터리 업체의 마진이 이제 국내 업체 대비해서 또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 시설 내재화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해지면서 이제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5년까지 이제 유럽 쪽 이런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하나기술처럼 이렇게 레퍼런스 있는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해외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양산 노하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장비 업체들에게 좀 초기 운영 관리까지 맡기면서 이제 장기간 동행할 파트너사에 대한 니즈가 좀 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이제 수주에 있어서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적 전망도 점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내년 기준으로 이제 34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제 하반기 SK온과 네. LG 에너지 솔루션 또 이제 배터리 장비 발주 사이클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이제 SK온 쪽으로 패키징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배터리 업체 향 이제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사이클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또 제시를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업사이드를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전고점은 이제 작년에 8만 5천 원 수준까지 네. 이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하나기술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 준비를 하셨어요? 두 번째 종목은 DENT입니다. 네, 네. 어떤 기업인가요? DENT는 이제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 사업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좀 변화를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DNT가 이제 제조하고 있는 레이저 노칭은 이제 기존의 프레스 노칭에서 이제 레이저 노칭으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 공정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레이저 노칭은 프레스 노칭 대비해서 칼날 마모에 따른 뭐 품질 차이 요 품질 차이를 또 보완을 하고 네. 또 소모품 교체 주기가 이제 레이저 노칭
노팅은 이제 1년 반에서 2년으로 긴 반면에 프레스 노팅은 뭐 일주일 단위로 좀 짧기 때문에 네, 이런 소모품 교체 주기도 좀 늘리게 되면서 수율을 향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 레이저 노팅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상황이고 네. 네, DENT는 이 레이저 노팅을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레이저 노팅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양극 레이저 노팅 그리고 음극 레이저 노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DENT는 양극 레이저 노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음극 대비해서 음극은 이제 구리박을 사용하고 양극은 알루미늄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소재 흡수율 때문에 양극 레이저 노팅에 대한 기술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DENT가 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면서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북미 짓고 있는 신 공장에는 요 레이저 양극 레이저 노팅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향으로 이제 2024년 25년까지 이제 2,700억 원 이상 상상하네요. 수주를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진 개선이라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우리가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올해는 사실 이제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뭐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제 내년이 영업이익 한 150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북미향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시점부터 이제 마진 개선도 좀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양극 레이저 노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제 ASP 상승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미시간 예. 그리고 미시간 공장 이제 하반기 또 예.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부터 요 오하이오 그다음에 난징, 인도네시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초까지 좀 대량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 이제 체크해 가시면서 수주 규모 이제 확인해 가시면서 이제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4분기에 요 대규모 발주 사이클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DENT 역시 뭐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하진 않으셨지만 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전고점은 넘어서면서 레벨업 기대를 해 봐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체질이 개선된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주가 레벨을 좀 뛰어넘는 주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규모의 경제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쓰셨던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 기업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의 이수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